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독특한 호텔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호텔이 바로 이런 호텔입니다. Prison Themed Hostel in Thailand. 자, 태국에 감옥을 모티브로 한, 감옥을 테마로 한 호스텔이 열렸다고 합니다.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호텔인지 한번 볼까요? Hotels have taken it to the next level when it comes to providing visitors a unique travel experience. 자, 예전에는 뭐 호화로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중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호텔들은 약간 그 다음 단계, 단순히 뭐 고급이다 이게 아니라 자, 굉장히 독특한, 그렇죠? 독특하고 특이한 여행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이라는 게 바로 when it comes to가 되겠죠?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Those who dream about what it's like living underwater can visit an undersea resort in Fiji. 자, 그래서 이 unique travel experience에 대한 예시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해저에서, 즉 바다 밑에서 생활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은 자, 피지섬에 있는 해저 리조트를 방문할 수가 있겠고요. Travelers who would like a perfect view of the northern lights and don't mind the cold could check in at one of the many glass igloo bedrooms in Finland. 자, 그 다음에 그 북극광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오로라 현상 같은 북극광을 아주 완벽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아, 난 추운 건 상관없어. I don't mind the cold. 추위는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여행객들은 핀란드에 있는 자, 유리로 된 글래스 이글루, 유리 이글루 베드룸스가 되겠습니다. 이글루 형태의 그런 침실 방에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취향에 따라. 자,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In Italy, one can enjoy the majestic view of the night stars from the inside of a cabin with glass walls and a ceiling that sits on top of a mountain. 자, 이탈리아의 또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는 그 밤에 그 별빛들 있잖아요. 그래서 별을 아주 장관으로 그냥 멋있게 볼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산 꼭대기에 온통 유리벽과 천장으로 되어 있던,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유리니까 별빛에 그 둘러싸여서 별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독특한 그 팀을 가진, 테마를 가진 호텔들이 있는데요. However, a truly special experience can be found in Thailand where a special place for curious travelers who want to experience living a life behind bars exists. 자, 이제 하다하다 감옥에서 사는 느낌은 어떨까? 이런 걸 호텔로 제공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되게 독특하지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말로 특별한 경험은 태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태국에서 어떤 곳이 있느냐가 뒤에 나와 있죠. 자, 호기심이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되겠습니다. 즉, behind bar. behind bars라는 거는 이 창살 뒤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되겠네요. 감옥에서 사는 그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감옥에서 살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호기심이 있는 관광객들이 존재하는, 그들이 이제 그들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는 태국으로 가보면 더 독특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볼까요? Souk Station is a prison-themed hostel that opened earlier this summer in Bangkok. 자, 일명 Souk Station이라고 합니다. 그 호스텔의 이름이 Souk Station은 방콕에 이번 여름 초에 오픈한 감옥을 테마로 한 그런 호스텔이 되겠습니다. It is nine small and dimly lit rooms with bunk beds, striped curtains, and bars over the windows. 자, 이게 이제 감옥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살렸겠죠. 그래서 아홉 개 그 작고 굉장히 이게 불빛이 희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환하지가 않고 그런 방들인데요. 당연히 감옥이니까 bunk bed, 이렇게 2층 침대, 그죠? 그리고 줄무늬 있는 커튼과 또 창살, 이게 이제 그 창문 앞에 이렇게 창살이 있는 그러한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Upon check-in,
Guests are given black and white pajamas and have their mugshots taken behind a wall with a height chart. 그다음에 instead of key, they are assigned an inmate number, which gets them in and out of their cell. 그죠? Which gets them in and out of their cell. 이게 이제 감옥 컨셉이라는 거죠. 일단 체크인을 하면, 이 호스텔에 체크인을 하면 손님들은, 여기 고객들은요, 감옥에 입소하는 것처럼 자, 흑백 줄무늬 파자마를 갖다가 이제 딱 받고요. 그 다음에 먹샷도 찍는다고 합니다. 오늘 먹샷 뭔지 아시죠? 이렇게 범죄자들이 이렇게 잡혔을 때 그 키 차트가 뒤에 있는, 그죠? 이런 딱 찍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머그샷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보통 열쇠나 이제 키를 받잖아요. 그 카드를 받는데 이 손님들은 그 수감 넘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통해서 소위 셀, 소위 뭐 호텔로 치면 방이겠지만 그들의 감방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 방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 번호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Despite its unusual theme, the budget hotel comes with amenities one would not find in a jail.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곳에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독특한 테마에도 불구하고 자, budget hotel이라는 거는 조금 고급보다는 약간 중저가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중저가 호텔이긴 하고 감옥이 컨셉이긴 하지만 당연히 위락시설,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자, amenity라는 건 우리가 호텔에 가면 room amenities 하면은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뭐 샴푸라든지 바디 로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건물 전체로 봤을 때 그거에 속해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감옥에서는 절대 찾지 못할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자, 그 예가 나와 있죠. It has an outdoor hot tub, a lounge for relaxation, a roof terrace decorated with fairy lights, and a co-working space for visitors. 그래서 옥외 핫탑, 그죠? 야외 그 욕조, 그 뭐랄까 온천 같은, 그 다음에 아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도 있고, 지붕 테라스는 아주 그 은은한 멋진 불로 이렇게 잘 조명으로 되어 있는, 그 장식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그 방문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양한 이런 것들을 바로 어미니티스로 표현한 거죠. 제공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Souk Station, which translates to Happiness Station in English. Then ironically, it means Happiness Station. 쑥 스테이션의 의미가 영어로는 행복 뭐 역, 행복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Also has free Wi-Fi, parking, and an in-house restaurant that serves delicious food. 무료 와이파이 제공하고 주차 공간 혹은 또 그 호텔 내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스테이션인데요. 그 호텔인데 가보고 싶으신지는 예,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 그 다음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A truly special thing can be found in Thailand. 아주 특별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Experience가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여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국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아주 희미하게 불빛이 켜진이라고 해서 li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guests are given black and white. 이게 이제 감옥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pajamas, 그죠? 검정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자, 줄무늬 파자마 같은 그 수감복 같은 파자마를 주어진다는 거, 제공받습니다. Guests have their mugshots taken behind a 자, 키와 관련된 그런 거였죠. Wall with a height chart. 그래서 그 이 호텔에 입소한 그 뭐 숙박객들이 되겠죠. 손님들은 머그샷을 찍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런 범죄자들이 찍는 그 뒤에 이런 경우는 사람 딱 있으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키 이게 있죠. 이 사람이 신원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네.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Wall이 마지막에는 답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